부산점입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이쁜 글리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그래서 글리터 색깔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글리터 색깔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저희 그 수줍은 애들 있잖아요. 수줍은 애들이 정말 색깔이 너무 이뻐요. 그래서 지금 이 색깔은 수줍은 하양 74번으로 해서 이제 밑에 베이스를 깔아서 보여드릴게요. 이 색깔은 제 손톱에 지금 이만큼 남아있는 건데 제 손이 되게 못생겼거든요. 원래 지금 손 한 거 안 한 거에 보시면은 이건 지금 지어 뜯었고 얘는 이렇게 러프젤을 올려서 해놓은 건데 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저는 연장을 꼭 해야 되는 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요 색깔 바르고 있었는데 손님들도 되게 많이 따라 하시고 제품 사러 오시는 원장님들도 되게 많이 이쁘다고들 하셨거든요. 수줍은 하양 일단 원콧을 할게요. 투콧 하게 되면은 너무 진해지기 때문에 원콧만 해주십니다. 얘네들은 시리즈가 얘 말고도 되게 있는데 얘랑 지금 핑크랑 보여드릴 거거든요. 색깔이 너무 이뻐서 요렇게 지금 보시는 거랑 또 이제 발라보시는 질감이랑 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발라보시면 훨씬 바르기가 좀 쉽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희 코코 글리터 젤 101번 이용해서 이제 펄을 올릴 거예요. 얘는 입자 자체도 되게 빡빡하지만 얘를 이제 여기 수줍은 하양 위에다가 올렸을 때 훨씬 더 이쁜 펄감을 낼 수가 있어요. 자, 젤 오버레이 브러쉬 5번 이용해서 이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흐르지가 않아서 이렇게 빡빡한 질감이기 때문에 올리실 때 바르지 마시고 그냥 콕콕콕 찍어주세요. 너무 많이 바르지 마시고요. 위에 펄이 한 번 더 저희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면은 좀 손님 손에 했을 때 좀 지저분해 보인다는 느낌 들 수 있어서 이렇게 은은한 정도로 바르는 게 아니라 조금 찍어서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표면 자체가 이렇게 울퉁불퉁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펀지 이용해가지고 한번 두드려 주시고요. 되게 쉬우면서도 포인트 주기 되게 좋은 색깔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큐어 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저희 96번 이너의 눈물. 이너의 눈물은 정말 얘도 되게 다이아미 자체가 제품을 만들 때 이렇게 허투루 만들지 않아요. 되게 빡빡하게 이렇게 나오는 펄이거든요. 저도 지금 샵에서 거의 다 써가는데 이제 이 아이를 여기 위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이제 굵은 펄이 여기 하얀색이 이제 깔렸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도 조금 하얗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 아이를 이제 위에다가 올리게 되면 은은한 펄감을 같이 주면서 얘가 약간 청빛도 띄고 옐로빛도 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죽이는 효과를 줘요. 그래서 훨씬 101번만 했을 때 손에 올라갔을 때 너무 튄다는 느낌을 얘가 살짝 죽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발라주시면 사실 지금 화면에는 잘 보이지는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는 거랑 다른데 이런 펄감 자체가 되게 밑에 지금 화이트가 깔려서 그런 것 같거든요. 팁대를 나중에 빼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베이직 실을 이제 올릴 건데요.
베이직 실크 같은 경우는 저희 레이어드 전용이면서 베이스도 되고, 그다음 오버레이도 가능한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울퉁불퉁한 감도 약간 없애고, 그리고 조금 더 입체감 있는 느낌으로 보이도록 한번 오버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발라주면 얘가 묽어서 자기가 꺼져 있는 부분에 쏙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글라스탑젤을 바르면 마무리예요. 글라스탑젤 이제 큐어하고 나오면 발라볼게요. 지금 보이시나요? 펄감이? 여기 위에다가 이제 글라스탑젤을 바르시면은 마무리가 되세요. 제가 한번 해서 피부에다가 올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별거 아닌 색깔을 썼는데 되게 많이들 이뻐하셨거든요. 하지만 또이 펄들이 여기에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이제 백예번 같은 경우는 뭐 그라데이션을 한다거나 저희 뭐 아트할 때 사용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요거 수줍은 하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우유빛을 많이 바르시는 제품이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그 이너의 눈물 같은 경우에도 뭐 아트할 때 중간중간 무조건 쓰는 투명한 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아이들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신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키친페이퍼를 이용해서 이제 한번 닦아볼게요. 이제 마무리를 닦고 피부에 올려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젤 클렌저, 슈퍼 젤 클렌저 이용해서 닦아볼게요. 젤 클렌저로 닦는 거랑 그냥 알콜로 닦는 거랑은 차이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항상 광택이 나는 아이들은 젤 클렌저를 이용해서 닦아주시면 되세요. 한번 피부에 올려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이시나요? 이 컬러는 정말 손님들이 많이들 이뻐하셨는데 요런 컬러예요. 되게 다이아몬드 펄 같기도 하고 엄청난 입체감이 있어서 손톱에다가 해놓으면은 정말 이쁜 컬러로 다가 아실 수 있는. 그래서 요거 지금 화이트 이제 보여드렸고요. 그다음 핑크 한번 가볼게요. 핑크는 정말 제가 손님을 하다가 너무 이 컬러는 진짜 이쁘다 이런 거였는데, 그냥 컬러판에 발라놨을 때 사실 좀 죽어 보였거든요. 근데 피부에 올라가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우아한 베이지라고 해서 78번입니다. 이 컬러 바르고 나서 저희 102번 핑크 글리터가 있거든요. 그 아이를 한번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이 핑크 자체가 약간 어두운데 피부에다가 올라가니까 피부색을 살려주는 그런 컬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뻤어요. 정말. 그래서 이 컬러는 제가 추천해드리고, 그 수줍은 애들이랑 이 컬러랑은 원장님들이 다 감사하다고 할 정도로 너무 잘 쓴다고 할 정도로 되게 많이들 칭찬해주시는 컬러예요. 컬러 올린 다음에 저희 102번 글리터를 사용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저도 되게 많이 사용하는 애예요. 그냥 그라데이션 할때막 쓰기도 좋고, 핑크빛이 살짝 도는데 101번에 비해서는 102번이 입자가 훨씬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운 펄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1번하고 똑같기는 한데 고운 펄이 좀더 들어가서 훨씬 더 약간 고급진 느낌? 화려한 느낌은 101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조금 고급지다라고 생각하는 애는 102번으로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102번 올리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스펀지로 이용해서
또한번더 꾹꾹꾹꾹 눌러줄게요. 이렇게 눌러주는 이유는 이제 평평하게 이 글리터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큐할게요. 핑크가 한번 깔리니까 훨씬 더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좀 차분한 느낌. 102번은 조금 화려하다고 하면 102번은 약간 더 차분한 느낌. 자,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저희가 사용한 이너의 눈물. 이게 정말 제가 너무 많이 애용하는 애라서 거의 다 지금 바닥이 났어요. 얘는 너무 많이 101번에 비해서 102번은 이 펄을 너무 많이 바르지 않고 정말 표면에 살짝 묻을 정도로만 하는 게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색깔이 약간 얘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 색깔이 있다기보다는 살짝 약간 아까 전에 그린빛이랑 그다음에 약간 노란빛을 살짝 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핑크를 너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을 너무 많이 두껍게 바르지 마시고 이렇게 얇게 바르셔서 아까 전에 저희가 사용한 베이직실 한번 올려볼게요. 베이직실 올리셔서 살짝 얘네들이 평평해지도록 만들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베이직실은 정말 빨리 큐어야 되죠? 그래서 그 위에다가 글라스탑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유리광이 나는 글라스탑을 넣고 이제 큐어할게요. 마지막 큐어라서 한 1분 정도,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큐어하겠습니다. 칼라들은 옆에다가 뭐 프렌치 같은 거 하고 포인트 주기도 너무 괜찮아서 색깔의 활용도는 정말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으로 보는 건 사실 너무 많이 다르고요. 실제로 보는 거랑.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저희 센터로 방문을 해주시거나 아니시면은 저한테 그 전화번호 매번 보여드리잖아요.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핑크와 화이트. 핑크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펄 자체가 반짝반짝이는 느낌. 실제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게 화질 자체가 못 따라가다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실제로 보는 거랑은 또 많이 다르잖아요. 화이트랑 여기가 화이트고 얘가 핑크예요. 이렇게. 오늘은 이제 이렇게 색깔 여러 가지 사용해서 레이아드 하는 거 보여드렸어요. 제품 주문은 이쪽으로 항상 드렸듯이 이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되고요. 감사합니다.